일단 이제 커서 지금 필요 없게 돼서 다른 분들 싸게 구매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렴하게 판매한 덕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. 감사합니다. 발이 금방금방 크는데 이렇게 싸게 내놓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. 손녀가 막 엄청 좋아하네. 오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기분 좋아요. 그런데 갑자기 짐을 쌉니다.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집에 가야 돼요. 집이 어딘데요? 바로 저기요. 저도 따라갈게요. 네. 그냥 버렸을지도 모를 육아용품도 모두 판매한 그녀. 중고의 신인 만큼 또 다른 노하우가 없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. 나 얼마 벌었지? 20,000원.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. 일단은 낭비하는 거를 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싸게 서로 유민하는 거죠. 근데 중고 팔기만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저희 집에 사실 중고로 산 물건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집안. 하지만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중고 제품이 있다는데요. 지금부터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가격들이 공개됩니다.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7만 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0만 원 안 되게 샀거든요. 이건 아기 침대인데 시중가가 한 53만 원 정도? 했는데 제가 샀을 때는 15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. 고가의 원목 식탁부터 바꿀 엄두조차 내기 힘든 전자제품까지 최대 70% 이상 저렴하게 중고로 마련했다는데요. 꼼꼼한 그녀답게 하자 없는 제품만 골라 65% 이상 절약에 성공.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랍니다. 저희 집에는 대부분이 중고입니다. 네? 집안에 있는 중고 제품들을 다 보여주겠다는 그녀. 하나씩 거실에 진열해 보는데요. 우와,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이게 다 제가 온라인에서 거래한 중고 물품입니다. 얼핏 보기엔 새 것 같아 보이는 제품들까지 어마어마합니다. 22개월 아들을 둔 엄마답게 육아의 필수 아이템들도 눈에 띄는데요. 임신하면 되게 필요한 물품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15만 원 이렇게 주고 사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이 스러워서 그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특히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의 육아용품의 경우 사용기간이 짧아 중고가 안정맞춤이라는 말씀. 나와서 문 닫아요? 네. 아기용품을 여러 가지를 사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.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. 중고 제품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쓸 때마다 저는 다 만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중고로 구매하고 있습니다. 출산 후 갑자기 늘어난 살림에 점점 더 중고로 눈길을 돌린 나영 씨. 이제 절약 습관이 몸에 배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다는데요.